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네. 윤석열 총장. 네. 박용진 의원이 그 과거에 언론에서 저희 그런 걸 봤는데 나온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난다. 토론. 어떤 걸로 그렇게 한 방에 끝내줄 수 있어요? 우리 윤석열 총장은 평생 뭘 했겠습니다. 있는 법을 잘 적용하는 것만 하신 거잖아요. 이분이 제가 지금 드렸던 사회 갈등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간단하게 교수님들 모시고 몇 시간 얘기하시는 걸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답을 써놓는 사법고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몇 시간 공부하고 짧게 교수들 만나고 그럴싸한 이벤트 하고 장해찬 씨 통해서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걸로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해요. 본인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갈등에 대한 답은 다 가지고 계세요? 책에 다 넣어놨어요. 책 사서 보시면 돼요. 조국식으로 얘기하면 책 사서 보시면 돼요. 박용진의 정치혁명. 여기 지금 자막이랑 화제 사진 나가죠? 네. 거기에 쫙. 네. 거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 답을 계속 달았어요. 연금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교육개혁은 어떻게 할 건지, 미중갈등은 어떻게 할 건지, 모병제와 여성도 군대 가는 남녀평등 복무제, 이거 다그 책이 다 있는 얘기예요. 사서 보자 좀. 안 보고 샀구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샀구나, 안 샀구나. 서운하네. 그 책은 나온 지좀 됐는데. 4월 달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윤 총장은 어쨌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법만 집행해 오던 분인데 어쨌건 지금 야권에서는 지지율 압도적으로 1등이잖아요. 네. 왜 1등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해결 힘들 것 같은데 왜 1등일까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 2대 비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정치를 시작도 안한 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은 윤석열이 대선 1등한 거. 두 번째는 박용진이 대선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젊은 후보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50인데. 네, 50인데. 50인데. 이건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워낙 지금 정치가 격렬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니까 사실은 이준석 현상, 윤석열 현상이 있는 거죠. 기존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올라올 거로 보세요? 네. 박용진 의원의 카운터 파트너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끄덕끄덕 이렇게 되는 게 그냥 쭉 직진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얘기할 거 분명하게 하고. 인정을 하시는 거네. 그 힘은. 저는 그 양반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검사였으나 검찰총장으로는 정치 풍파를 타기 시작했고 대통령은 박용진이 해야 되겠다. 훌륭한 대통령을 할 준비는 박용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저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북선처럼 쭉 나가는 되게 전략적인 그 기능을 가진 배잖아요. 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직진형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저기 쾌속정처럼 막 뺑 하고 댕기는 걸로는 이재명 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 3법, 재벌개혁, 이건희 차명 계좌, 공매도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 이런 등등 원칙도 분명하고 공정과 정의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식견 그런 것들을 보여왔었던 박용진. 박용진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에 대해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또 많은 의원들은 그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본인 검찰 칼을 활용해서 정치 활용했다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검찰을 남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검사로서 훌륭한 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제가 검사로서 훌륭한 검사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인들 중에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1,030억 넘는 세금을 거둔 사람 전부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이 양반 지금 저가 있는 것 관련해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군식회계 관련 국회의원 중에 그거를 끈질기게 재벌 총수의 불법과 반칙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원칙적으로 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사실은 다 그동안 검찰이 전직 대통령 잡아놓는 건할수 했는데 아, 뭐끝 떨어지면 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재벌 총수 권력에게 이렇게 감옥을 보내는 일을 한건 정말 드물었던 일이거든요. 그런 면 인정해요. 정의된 사람이다. 대통령은 그런데 아니다. 그런 이제 대통령은 제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반드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한 시간만 하면 제가 이제 한다고 1시간 딱 걸린다고 하셨어요. 언제 대통령을 나갈 수 있겠다, 나가겠다 마음을 먹었냐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박용진은 언제
드셨어요? 그 생각? 2년 넘었어요. 정치 시작하면서부터 드신 건 아니고? 정치 시작하면서 언젠가 할 수 있다고 준비를 머릿속으로 네. 준비하는 거하고 20년간 준비한 거하고 구체적 준비를 들어가기 시작한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총장을 할 때는. 네, 그렇죠. 그럼 그 몇 달 사이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그럼 준비 안 된 게 분명하고. 그 전에 했다고 그러면 뭐예요? 검찰총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그렇게 활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어차피 안 되죠. 어차피 안 되는 거죠. 한쪽을 파놓고 계시는데. 양쪽에 부비 트랩을 네. 다 이렇게. 이 얘기를 제가 까는 이유는 이런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얘기가 100개쯤은 있다 이 얘기예요. 이준석 씨는 지금 3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비단주머니. 비단주머니. 비단주머니 3개. 근데 이준석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네? 이준석이면 나와서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윤석열 전 총장은 그건 할 준비도 능력도 공부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하나만 한 얘기 질문이지만 박용진 의원 이번에 실패하시면 5년간 또 준비하실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 왜요? 이거 의외의 답이네? 이번에 승부 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는 컷오프도 통과 못할 것 같다며요. 그거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네. 노무현 대통령은 쉽다고 생각해서 그거 했겠어요? 아마 그렇죠.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민주당 그때 이제 민주통합당 한명숙 네. 될 때예요. 네. 한명숙 대표가 그때 될 나오셨나 전당대회? 그때 전당대회 네. 당대표 출마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컷오프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뭐 재선 3선 이런 분들도 다 떨어졌는데 네. 컷오프 통과했는데 그 쟁쟁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봐봐요. 박용진, 한명숙, 박지원, 문성근, 김부겸, 이인영, 박영선, 그리고 이하경. 이 쟁쟁한 사람들이 막 통과한 거예요. 그 위에 한 자리 했던 사람. 근데 박용진이 타! 거기에 들어갔어요. 왜? 표, 그때 표 나올 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표가 나올 때가 있지 않았나? 어디 있어요? 그때 민주통합당 통합하고 그러면서 그 저 정의당 쪽에서 들어온 분들이 아, 민노당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거의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넘어온 민노당 이제 그때도 얘기했어요. 저 진보정당 출신입니다. 그거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간판만 신장기업이라고 간판만 걸고 들어가봤더니 홀서빙도 그대로 주인도 그대로 메뉴판도 그대로 주방장도 그대로면 이거 속았다 생각되지 않겠냐? 우리 민주통합당이니까. 그 중에 박용진이라고 하는 이 젊은 신예를 얹혀라. 그리고 이 5분 발언, 5분 연설이었거든요. 그 5분 연설에 그 현장이 뒤집힌 거예요. 5등으로 통과했어, 5등으로.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지. 조직 없잖아. 조직 없죠. 개파 네. 없어요. 개파 없고. 누처럼 뭐 개보에 지원받지도 못해요. 왜요? 왜? 고족도 없잖아. 왜 사람이 약 올려요? 그러니까. 근데 기댈 데가 정치의, 없는데. 한국 정치의 이 역동성, 민주당의 역동성을 불을 질러야 박용진이 되고 박용진이 돼야 민주당이 당선 저기 이번 대선을 이긴다니까요. 만일에 박용진이 역동성에 불을 지르지 못하면 민주당에 물을 끓이지 못하면 저는 사실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긴 지금 물에 끓일 음식이 막 줄줄이 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다녀가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뭐 또 뭐 단일화하자 뭐 하자 하면서 또 하나의 음식 재료잖아요. 그렇죠. 뻔하게 그냥 간다? 식은밥으로 간다? 에이 그러면 저는 누가 되겠어요? 이준석 후보하고 친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하죠. 예. 좀 당대표 경선 끝나면 과외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바람을 일으키는 법 뭐 이런 거 동남 대표 뭐. 이준석 대표 후보도 자기가 바람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 본인이 뭔가 그거를 딱 출마한 걸로 바람이 탄 거지. 그래도 본인이 딱 끌고 난 게 있는 거지 그래도. 아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않나? 이준석 저 위원 같은 경우는 어쨌건 한 10년 정치를 했는데 요번에 갑자기 뜬 거잖아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다 저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그게 지금 바람 없이 갑자기 혼자 부흥하고 뜨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다 날아가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박용진을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가 들어보셨죠? 전 딴 데 들어온 그죠? 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수 진영 원로 정치인들 중에도 민주당의 박용진은 물건이다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는 본인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막 뛰어드리는 거야 지금. 있는데, 본인 경쟁력이 높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그런 여론조사나 이제 시작된다 그러면 좀 참여를 해주십사 지금 우리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용진 오케이 박용진이 저 컷오프에 들어와서 그 여섯 명 안에서 막 이재명하고 맞짱도 뜨고 그리고 저 이 한국 정치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 있으신 분들은 집에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여론조사 에이 바쁜데 하고 끊지 마시고 민주당이라고 표명하셔야 된대요. 할 때 아니면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 없다고 얘기하셔야 되거나. 시간 잘 가네요. 시간 잘 갔어. 다 했다 우리. 야, 확실히 말씀 너무 잘하시네. 저희 집에 갈게요. 저희 그냥 짧게 정치와 수다 뭐 간단한 평이랑 좋아요랑 뭐 구독 뭐 이런 거 조금만 좀 홍보 좀 해주세요. 털 많은 남자, 털 없는 남자 두 분이 알콩달콩 진행하는. 근데 정치 평론 방송 정치 평론에서 이분들의 저 합계 도수를 따지면 뭐 한 100단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이 만드는 자리라서 믿고 왔고요. 저 대통령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와 수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